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간에 좋은 영양제 최강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간은요, 우리 몸에 흡수된 영양소를 1차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걸 받아들였는데 뭔가 부족하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하면 몸에서 영양소를 뽑아내어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가지 단백질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담즙을 분비하여서 지용성 영양소, 지방이라든지 비타민 A, D, E, K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도 합니다. 면역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해독기능, 나쁜 독성 물질들을 무독성으로 바꿔서 배출시켜주는 역할, 해독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간인데 500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찍어보면 소화기능, 저장기능, 그리고 면역기능, 그리고 대사기능, 해독 합성 분해 등 각종 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체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침묵의 장기라서 웬만큼 아파서는 아픈 티를 안 내요. 아프기 전에 우리가 잘해야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 간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독소들이에요. 독소를 배설할 때 크게 두 단계가 있는데 페이지 1이 있고요, 페이지 2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간의 해독 과정에서 어떤 영양소들이 중요하냐? 페이지 1에서는 비타민 B2, 3, 6, 9, 12, 이 비군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플라보노이드, 인지질, 이런 성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이지 1을 지나고 나면은 중간 대사물이 생기는데 상당히 반응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는 항산화제가 간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친구들은 항산화제들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는 비타민 A와 C2가 있어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죠. 그리고 셀레늄, 구리, 아연, 망간이 있고요. 코엔자임 Q10.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뭐 실리마린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실리마린 성분들이 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항산화제예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영양소들이 간에 관여를 합니다. 딱 봐도 몸에 좋은 것들이죠. 이 친구들은 간에도 좋습니다. 이 간에 좋은 음식들, 이 중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 블루베리 10대 슈퍼푸드에 들죠? 브로콜리도 그렇고요. 평생 블루베리만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평생 브로콜리만 뜯어먹고 산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평생 강황가루만 퍼먹으면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거니와 간에 좋은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간 영양제도 편식하면 안 돼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간에 좋은 영양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항산화 기능을 하는 비타민 A, C, E. 편하게 ACE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1은 기본적으로 대사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2, 3는 페이지 1에서 중요했고, 6, 9, 12는 메틸레이션에 중요하고 전신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페이지 2에도 중요한데 일단 페이지 1에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온몸에 다 좋긴 한데 간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세포의 분화, 증식, 재생작용도 하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과정을 억제하기도 하고 항염 효과, 간염 예방, 지방간 억제, 간경화 억제, 여러가지 간에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자, 미네랄은 뭐가 있냐면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 등이 있는데 중간 대사물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산화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천년물. 자, 여기서 뭐 커큐민은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항염, 항산화, 항통증, 뭐 간 기능 개선, 항암 효과, 수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간에도 당연히 좋고요. 이 친구들도 간에 좋은데 흑우추 같은 경우에는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대사 효소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티초크 추출물은 옛날보다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도 작용을 하고요. 강력한 이담작용,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UDC, 얘가 담즙의 원료가 되죠. 우루사의 성분입니다.
자, 레시틴, 유화작용을 하는 간에 중요한, 지방간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피크노제놀, 뭐 플라보노이드, 양파마든 뭐 항산화 역할도 하고 여러가지 유익물질이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같은, 이제 브로콜리가 대표적이죠.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 같은 경우에는 간에도 페이즈2 포화합 과정을 굉장히 강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중에 하나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실리마린. 광범위한 간 기능 개선과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핵심적인 영양소를 모아서 딱 두 가지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제가 짜봤어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 하나, 그리고 생약 성분의 간 영양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하면은 간에 좋은 영양제 최강 조합입니다. 제품 하나 콕 찍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아이허브에서 파는 손 리서치의 기본 영양소 두 번째 제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항산화에 중요한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B1, 2, 3, 5, 6, 9, 12 다 들어있고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도 들어있고, 구리, 아연, 셀레늄, 망간, 항산화에 필요한 친구들 다 들어있죠. 합격입니다. 다음으로는 밀크시슬 제품 중에 실리마린 컴플렉스라고 있어요. 민들레 밀크시슬, 민들레 뿌리, 아티초크 추출물 들어있고요. 강황, 커큐민, 생강, 흙, 후추까지 간에 좋은 영양소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드시면은 가성비 정말 좋은 최강 조합이 탄생합니다. 간대사의 핵심적인 여러가지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깔끔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